계속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 상황 전합니다.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국내 발생만도 100명이 넘었습니다. 사우나와 식당, 교회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서 확산세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났습니다. 한지은 기자입니다. 문을 닫은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. 방역요원들이 소독을 위해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제 사우나 단골 한 명이 확진된 이후 다른 이용객과 가족까지 관련 확진자가 19명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. 첫 확진자는 일행 5명과 인근 식당에서 점심도 함께 먹었는데 이들 중 3명도 확진됐습니다. 작성을 안 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. 방문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. 대구의 이 교회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나와 교인 30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9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. 방역당국은 소모임을 통해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용인 골프 모임 관련해선 참석자와 가족 등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포천의 초등학교는 15명, 분당중학교는 13명까지 관련 확진자가 늘었습니다. 방과 후에 다른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놀이시설 그 놀이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회, 사우나 등 일상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감염병 위기 단계는 여전히 심각 단계라며 느슨해진 경각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TV조선 한지은입니다.